자, 그래서 우리 회원이 포카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아믈렛. 오믈렛. 오케이, 처음부터 어려운 거 걸렸네요. 어떻게 쓰죠? Omelette?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맞았네? 오믈렛. 됐습니까? 오멜레트라고 선생님 외웠어요. 하도 어려워서. 오멜레트. 인 선생님 이제 스펠링이 헷갈릴 때는 인은 무조건 에 소리 난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소리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그쵸? 오멜레트라고 외우고 누가 읽으라고 그러면 아믈렛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믈렛. 예, 회원이도 좀 스펠링이 어려운 거 있으면 뭐 회원이는 회원이 나름의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오멜레트. 오케이. 이 친구는 Part. 팟. 오케이. 그래서 가만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글자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다음 한번더 볼까요? 오케이. 이 친구는 Moon. Moon. 여기도 아까 봤던 그 알파벳이 또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근데 조금은 달라 얘는. 그렇죠? 다음에도 여기에 있는 어떤 알파벳이 또 나오는지 한번 보자, 우리. 이 친구는? 펜. 얘는 안 나온다. 그치. 근데 걔는 나왔어, 그치. 걔가 뭘까 도대체? 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넥. Neck.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건 CK가 붙어 있으면 항상 무슨 소리 낸다? 그 소리 나는 거. CH를 뭐였더라? 우리 모여서 어떤 소리 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자. SH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 이 친구. 자, 얘를 만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일단 혀를 살짝 물고 보자 그랬어. 예, 마스크 하세요. TH를 만나면, 마스크 하세요. 마스크인가요? TH를 만나면, 일단, 어우, TH를 만나면, 일단 혀를 살짝 물라 그건까지 기억입니다. 잠깐만요, 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니까. 오케이, TH를 만나면 일단 혀를 살짝 물라 그랬어. 예. TH는 그래서 혀를 살짝 물고 내는 두 가지 소리야. 우리가 혀를 살짝 물고 낼수 있는 소리는 스. 그래서 뭐 드. 자, 선생님 이렇게 관로를 하는 이유는 드, 스 하고는 소리 내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 우리가 쓰지 한국 사람들은 쓰지 않는 소리야 말을 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 혹시 AU가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낸지 알아? AU? 이거. AU? 이건 8월이란 뜻인데? 지금 8월이네? 그래서 얘가 뭐다? 다 합쳐서 뭐다? August. 됐습니까? 그래서 AU는 뭐가 된다? O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친구 많이 나오죠? 얘는 뭐? 그렇죠. E나 A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거 한번 읽어볼까? boat. 그래서 OA는 뭐 된다? O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친구. mom. 아까 그 글자 또 나왔다. mom. Okay. 그 다음.
oc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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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쓰기 한번 테스트 해볼까? O C. 옥겠네 옥. T. U. U. T. S. 어, 한 번도 틀리시네요. 옥토푸스네, 옥토푸스. 됐습니다. Oc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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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이게 붙어 있으면, octa가 붙어 있으면 8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원래. 문어 다리가 몇 개냐 하면 8개죠. 근데, 10월달 할 때도 이게 붙어 있어요. 10월달 영어로 뭐죠?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나요? 네. 10월은 뭐다?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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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원래 October는 옛날에는 8월이었어요. October는 옛날에 원래는 8월이었어. 근데 황제 두 명이 아, 내 이름을 후대 사람들도 기억하게 만들겠어 이러면서 줄리어스 시저라는 왕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자기 이름을 줄리어스 시저는 7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버렸어. 줄리어스 시저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에헤이. 예? 줄리어스 시저 못 들어봤어요?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 어 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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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못 시저? 들어봤어? 어. 시저요? 시저 황제. 시저요? 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예. 해보니 생각보다 뭐 못 들어본 게 좀 많다. 영어를 안 읽으니까. 오케이, 그건 영어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시저를 들어봤는지 못 들어봤는지 영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요. 오케이, 줄리어 시저가 자기 이름이 넣어서 7월에다가 자기 이름을 July라고 넣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자기 이름을 8월에 넣어버렸어요.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자기 이름하고 비슷하게 어거스트 아우구스트 아우구스트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다. 어, 근데 시저 황제는 들어봤어.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한번 찾을게요. 그래서 원래 October가 8월이었는데 황제 두 명이 자기 이름을 7월달 8월달에 넣는 바람에 달 이름이 두 달씩 뒤로 밀렸어, 그 뒤로. 그래서 October가 원래 8월이었는데 두 달 밀려서 10월이 됐어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actor는 8이란 뜻이고요. puss는 feet이란 말이야, feet. 달 8개란 뜻으로 문어가 octopus가 된 거예요. 네, 계속해서 nose. nose. 아까 그 글자 또 나오네. 얘는 pig. pig. 어? 두 글자 안 나오네? Pig. Pig.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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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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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rich. Ostrich. 한번 써볼까요? O. O. S. T. C H. 오, 틀리네. 또 틀렸네. 오케이. 소리가 이렇게 되지 않나요? Ostrich. 그러니까 Ostrich가 돼야지.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떡합니까? Ostrich가 됐네요. Ostrich. 오스터치가 아니고요. Ostrich. 네, Ostrich.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셔야 되겠네요. 아직 혜원이가 스펠링에서 약간 불안한 걸 계속 보여주고 아니 있어요. 이제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어, 선생님이 다 가르쳐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발끈하는데요? 알겠습니다.